아니야, 두 명 데이트. 그 누군데? 김제동과 조정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렇지. 하지만 재밌게 찍었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난 그저 보통 남자. 이층에서 분명히 조정석 씨를 예뻐하셨다고. 아, 제가 그 직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랑 너무 닮았었어요. 잘 지냈나보다.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요. 여자친구 부리부리하게. 오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조정석 씨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. 아. 죄송합니다.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뭐 쇼핑을 많이 한다는데 왜 그래요?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겁니다. 스키장도 혼자 가고요. 혼자 다니면 좋은 게 직원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. 번호를 주고 받나요? 네, 번호도 주고 받습니다. 남자분이랑. 아, 남자분이랑? 네. 리조트 윤인수 씨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. 항상 이렇게 방을 내주시고. 10년 후에 자기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? 10년 후에는 꼭 애아빠가 되길 좀 바라고요. 신화 활동을 네, 하면서. 하면서 가장까지? 가장이 가장 하고 싶네요. 그 질문이 가장 하고 싶었어요. 네. 단 한 시간 한밤의 인터뷰. 아, 뮤지컬계에 떠오르는 미녀 배우 최수진. 미녀예요. 자랑스럽네요. 언니이신데 두 분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혹시 있나요? 사실 제가 볼 때 치아 쪽이 좀 닮지 않았나. 닮았어요. 닮았어요. 저 신화의 팬이셨다고 네. 말씀해주셨는데 신화 중 가장 좋아했던 멤버 누구인가요? 오빠는 아니. 제일 좋아했어요. 네.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나요? 아, 발차기 하시는 모습에. 발차기. 알겠습니다. 회장님에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웃음 소리도 비슷해요, 수영 씨하고. 아, 그러네요. 그 자매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수진 양이 또 이렇게 종혁 씨랑 키스 씬이 있잖아요.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. 그냥 어머니한테 그 뭐 구실화 담은 자매 부모님께. 네. 사과의 영상 메시지. 아, 예. 제가 좀 마음에 드셨겠지만 그런 것도 있죠. 제가 좀 일찍 결혼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.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? 무슨 마음인지 난 모르겠어. 뭐 해야 돼요? 수영 씨랑 그 다투진 않나요? 워낙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가 살고 뭐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? 예, 숙소 생활을 하고. 아, 워낙 선택에 적절하지 않네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동생이 없다는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. 자면서도 그리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 수영 양한테 보고 있을 거니까. 네. 영상 메시지? 수영아 언니 어떡하냐. 수영아 너가 MC하는 프로에 언니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 힘내서 또 많은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길 바래. 파이팅. 아, 내가 몸보기야. 두 착한 자매와 같이 연기한 게. 뮤지컬. 벽을 뚫는 남자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수영 씨도 눈물이 났는데요. 아, 우리 언니 왜 울어요? 저기요, 왜 울어요 지금? 같이 울으면서. 아, 되게 희한한 게. 네. 동생 이름을 부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게. 아, 그러니까요. 혹시 두 분 무슨 사연인가 그런 건 아니죠? 네? 아니, 제가 좀 네. 나가 살고. 네. 그래가지고 서로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아. 이제 좀 그리움이 커진 것 같아요. 아. 같은 집에 사는데? 네. 두 분 꼭 자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, 오늘 또 공연 시작했는데 제가 못 가봐가지고 네.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 훈훈한 네. 모습이었고요. 자. 이분은 몇 년 만에 방송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? 전도연 씨를 뵀어요? 그렇습니다. 바로 이런 미소죠. 아니야. 전도연 씨 죄송합니다. 100만 불짜리 미소를 발사하는 전도연 씨와 고수 씨가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입니다.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스타의 영화 전도연. 조강미남에서 연기파 배우로 거듭난 고수. 폭발적인 감정 연기의 달인 두 스타의 만남에 충무로가 극성이고 있습니다. 선배님이 하신다 이런. 땀나요. 두 연기 고수의 솔직한 입담 기대하세요.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배우 전도연 고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특히나 전도연 씨는 한밤을 통해서 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저 기억에도 안 나요. 기억에도 없는 한밤. 아,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다고. 아, 그런 말씀이시죠? 네. 예. 아, 근데 실제로 두 분이 영화를 통해서는 처음 만나신 거라고 들었어요. 네. 그 전에도 한번 그냥 사석에서 연 적이 있는데 너무 잘생겼다.
그렇게 잘생기고 그러면 가까이 가기 좀 약간 힘든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보기만. 네. 막상 만나보니까 좀 자상한.